허플스톰의 니드 포 스피드 핫포슈트, 실황 중계의 경찰편, 이글 크레스트의 테이크 다운 노티스, 인터셉터. 인터셉터가 되게 많구나.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정주행하면서 플레이하니까 좀 느껴지네요. 왜 이렇게 인터셉터가 많냐? 자, 시간은 4분. 장비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 판은 좀 여유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지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1등이 1분 10초에 끝났다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콜벳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나 차 뭐 골랐지? 바이퍼 골랐나? 콜벳과 바이퍼. 숙명의 한 판이 되겠네요. 바이퍼다. 네, 뒤에다가 둘 다 파란색이에요. 별 의미가 있나는 싶은데 콜벳은 파란색도 어울리고 빨간색도 어울리는 차라서. 자, 일단은 가뿐하게 한 대 맞고 시작을 합시다. 지름길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얘가 장비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 이거 한 대 칠 수 있었는데 장비가. 어! 야, 이 속도로 박았는데도 크래시가 뜨네. 진짜 싫다. 헬리콥터부터 뜹시다. 로드블록도 치고요. EMP도 두 대나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로드블록부터 잡아볼래? 한 대 부딪혔는데, 야 이거 뭐야, 틈이 없어. 아이고, 쟤 뒤집어졌다. 쿵. 이렇게 박아서는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어이쿠, 밟아라. 아, 안 밟았다. 쟤는 헬기 스파이크를 피하고 잼머를 가네. 잼머를 걸어봤자 의미가 없단다. 너는 나에게 잡혀 죽을 운명이라는 거. 와! 죄송합니다. 너 큰 소리 지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한 나마지. 아, 좀 밟아라 좀. 진짜. 일단 여기서 로드블록이 좀 마인대박을. 오씨, 완전 피했네. 저 체력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한 대 맞읍시다. 이거 봐, 맞을 생각 없냐? 맞았다! 야, EMP도 맞고 저것도 맞았어요. 굉장히 지금 마인드박이 터졌는데 속도 잘 맞추면서 달리다가 헬리콥터 한 번 더. 아이고, EMP 쓸 수 있었는데. EMP 한 대만 맞으면 죽거든요? EMP로 죽을 때 그 텅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저걸 EMP로 잘 가라. 썩 좋은 인생이었다. 꽝! KO! 예스! 인터셉터 개극형! 인터셉터 플레이 할 때마다 말해줘야 되는 말. 뭐, 최고 기록에는 40초나 미뤄진 허접한 기록이긴 하지만 저는 이 이벤트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오! 보상이 3개나 돼요? 네, 드디어 새로운 클래스가 풀렸습니다. 경찰편이 역시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네요. 하이퍼 시리즈 같은데. 아니, 얘, 경찰편은 뭐라고 부르더라? 아무튼간에 얘네가 마지막 클래스입니다. 마지막 클래스 풀렸고 이제 이 게임이 드디어 종반부로 치닫게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셜 리스폰스네요. 이게 레이서편에서는 하이퍼라고 말을 하는데, 하이퍼. 네, 장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EMP가 레벨 3이 됐어요? 글쎄, EMP는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가 좋은 거지? 울티메이트한 파워를 가진다고는 써 있는데, 애들 데미지가 조준하는 것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씨, 체감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쥐규어가 풀렸습니다. 푸마. 어떤 사람이 이 브랜드를 보고 푸마라고 했다죠? 푸마, 쥐규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